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수 TV가 주문진 어민수산물 시장에 왔습니다. 주문진 어민수산물 시장의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야, 여기는 홍게가 들어오려고 홍게를 배 안에서 꺼내고 있는 상면입니다. 와, 홍게, 홍게. 여기는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입니다. 주문진 고기 이게 한 개 5만 원이고 이건 3만 원. 저기 고니도 있다 고니. 야, 진짜 많이 먹는다. 요거는 몽땅 10만 원. 이것도 몽땅 10만 원. 요거는 몽땅 5만 원. 이것도 몽땅 5만 원. 물뭉치가 한 마리에 15,000원, 대구가 한 마리 4만 원. 너무 많이 나왔다. 돈이도 주네. 그런 게 그. 홍게가 여기 8만 원, 5만 원. 야, 저 문어가 나. 오늘 떼드릴까요? 오늘 먹는 것도 떼드릴까? 어떻게? 대게가 이렇게 많은 게 10만 원. 이게 20만 원, 대게가. 이게 홍게는 여기 5만 원, 이거 몽땅 5만 원. 이거는 몽땅 15만 원. 이거는 몽땅 10만 원. 10만 원. 이게 다 살아있는 거야. 돌삼치까지 다 있다. 그러게, 돌삼치. 돌삼치까지 있잖아. 이렇게 크잖아. 몽땅 10만 원. 이게 길고기 10만 원. 이건 고기인데 5만 원, 두 마리에. 자연산 장어.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홍게가 이게 10만 원. 여기에 5만 원. 한 달에 이게 5만 원. 이렇게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거를 턱 A급이 20만 원. 요거는 또, 요거는 25만 원. 요거 한 달에 10만 원. 요거는 8만 원. 요거는 30만 원. 저기 불지 피해 드리는데 10만 원. 20만 원. 안녕하세요. 5만 원입니다. 봄치로 나오는 요거는 기절한 살아있어. 기절한 게 아니라 살아있네요. 진짜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 다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5만 원 이제 이런 걸 싸게 드리는 거예요. 야, 양미리가 한 바구니에 만 원씩. 소라도. 이것도 한 바구니 얼마예요? 만 원? 만 원. 예? 요거는 만 원, 요건 2만 원. 아, 앞에 거는 만 원. 뒤에 거는 2만 원. 상어가 단단하네. 국산은 그래. 여기 주머니 거 파는 데예요. 응? 주머니 거만 팔 수 있어요. 누가 분이 만원 가잖아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이게 이렇게 5만원이래. 어마어마 살았어. 이게 5만원이래. 얼마나 싸, 여기가. 이거 20만원. 얘네들은 경매를 잘하더라고. 이건 20만원. 이건 20만원. 이건 15만원. 이게. 이거 엄청 싸다는데. 이게 5만원. 6마리에다가 2마리 더. 6마리에 2마리 더 준다고요? 3만원. 그러면 5마리. 그거 다 가져가요. 해삼은 얼마씩이에요? 해삼은 거기 2만원, 3만원, 5만원. 아, 여기 저기 저기. 나 이거 5만원. 어느 시기에는 가져갔어요? 이거 3만원. 다 2만원. 2만원. 와. 여보. 여기서는 다 이렇게 택배로 보내네요. 포천으로 가고, 이거는. 부산으로 가고, 택배. 야, 이렇게 택배로 다 보내네. 나영이네, 전국적으로. 이 집에 택배가 엄청 많이 나가네, 전국으로. 010-537-1303. 여기 전화번호 있지요. 네, 나영이네. 여기 엄청나게 택배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 이면수도 많은, 양미리도 많은. 아, 이것도 다 한무지게 만원씩. 이렇게 보고도 택배가 되네. 보고도. 보고 택배는 상명원에 010-5362-7167. 전호 010-3736-2776. 이것도 이렇게 사단개가, 별풀 사단개가. 이건 얼마예요? 5만원. 아, 이렇게, 이렇게 대개가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5만원이에요. 여기는 집한장이 돼가지고 엄청 싸요. 이렇게 살았죠? 3만원. 여기는 3만원. 아주 주문 택배가 되니까. 네, 주문 택배 되니까. 네. 바다 세상.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문진에 여기 어민수산시장. 어민수산시장이라고 또 있어요. 이 안에 말고 바깥에 어민수산시장이라고 있는데, 이 길을 가니까 여기는 홍게, 대게, 뭐 보고도 많네요. 보고, 가자미 이런 것들이 많은데 모두가 다가 어민이 직접 자연산만 잡아가지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엄청 쌉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싼 게 있구나 하고 택배가 전국적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서 사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택배로 해도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내가 보니까 막 싸놨더라고요. 전부 전국적으로 택배 나갈 게. 그 정도로 주문이 많더라고요. 대게나 홍게 싸게 드실 분들은 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 말까지 들어주십시오. 예. 장수TV의 무식이네가. 오늘도 어민 수산물 시장에서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